벙컨 코비 조던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올랐어요. 그 루키 카드들은 몇 개가 좀 있어요. 아, 진짜? 오세워크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여기 또 푸카드에 왔고요. 오늘 NBA 카드 털어보는 날인데 누가 오셨냐면, 안녕하십니까, 베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앤퍼니 하드웨이 팬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앤퍼니 하드웨이 관한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칼로 블루로 신발도 페니 4 를 첫 게시를 하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신경 쓰고 오신 거죠? 왜냐면 지금 돈 더미를 갖고 오셨거든요. 파란색 가방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혹시 몰라서 또 이것도 가져왔어요. 그냥 모든 기운을, 페니의 모든 기운을 하려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지 않고, 와이프가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꽁꽁 숨겨뒀던 제 페니 컬렉션을 감정받으러 너무 들뜹니다. 그리고 여기 왓썹 누바님. 아, 고맙습니다. 왓썹 누바님이 이제 앤퍼니 하더웨이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NBA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할 우리 스탠카우스. 부적, 부적. 네, 오늘 부적을 입고 왔어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카드 대표입니다. 요즘에 손님들 많이 찾으시나요? 네, 그때 유튜브 이후에 또 엄청 네.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아, 정말요? 유튜브에 효과가 있었군요. 엄청 났습니다. 아, 짱이다. 대박. 앰퍼니 하드웨이를 왜 좋아하시죠? 제가 키가 작아서 항상 포인트가를 봤는데, 근데 그 선수는 장신이에요. 2m1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 되죠. 패스, 제공권, 슛, 덩크 다 됐죠. 앰퍼니 하드웨이 어떤 선수죠? 그래서 덧붙이자면은 네.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있기 전에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앰퍼니 하드웨이가 아, 원조고 네. 앰퍼니 하드웨이가 나왔을 때 비교됐던 게 그 전에 NBA에서 가장 스타였던 매직 존슨이랑 되었어요. 아. 왜냐면 큰 키의 장신의 포인트 가드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앰퍼니 하드웨이가 타입이 엄청났는데 원래 LA만 좋아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콜렉트를 할 때 그 페니만의 그 시리즈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니를 모으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야. 저는 사실 가게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어렸을 땐 이런 매장이 많았잖아요. 와. 저 진짜 지금 설레요, 진짜. 어렸을 때 용돈 모아가지고 여기 쫄래쫄래 여기 와가지고 네. 근데 여기 요새 가격을 보세요. 아, 이거 한 박스잖아. 한 박스인데도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신 거죠. 요즘에는 박스가 나와도 조던 나오는 것처럼 이거 자체를 사기가 힘들대요. 워낙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이런 날이 오길 기다렸죠. 24팩인데 하나에 거의 25,000원이래요 제 기억에 네. 제일 비쌌던 게 탑스에서 파이니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한 팩에 한 12,000원 정도였어요, 제 어렸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 팩 사기에는 너무 쫄리니까 네. 손에 꼽히게 몇 번 사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에 비해서 딱 두 배 오른 거네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건 파이니스트가 아니니까, 이건 쌌던 거니까. 20배 정도. 아, 20? 네. 와. 그럼 제 것들도? 요즘 올드 카드들이 엄청 급등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카드들 있다니까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차 바꿀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도 네. 이제 판매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뭐 코비가 뭐 몇 천만 원이 되고 덩컨 코비 조던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딴 안 둘러보고 그냥 카드부터 까볼까요, 먼저? 구경하고 요즘도 NBA를 보세요? 저는 보죠. 근데 예전만큼 막 챙겨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는 항상 좀 본 편입니다. 미국에서도 카드가 네. 그 옛날에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뽑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죠. 네네네.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뽑을 때 이게 리셀가로 판매를 하니까 좀 놀랍죠.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옛날에는 운동화 나이키 매장 가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엔 다 라플이나 리셀로 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신카드에서 돈지치나 이런 애들이 약간 주춤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코비, 조던, 팀 덩컨이 또 많이 올랐어요. 심하. 올드 카드들이 확 올랐어요. 아니 팀덩컨이 왜 올랐죠? 팀덩컨이 되게 저평가됐던 선수여가지고 카드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아, 제가 덩컨도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지금 떨린다 떨려. 아니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아 근데 너무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 재질, 이 팩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설레요 진짜. 어떤 분들은 오셔서 팩 냄새를 맡고 가시죠. 맞아, 그 냄새가 있었어. 있어. 앰퍼니 하드웨이 말고 어떤 선수 좋아하셨어요? 당시에는 거의 한 명만 팠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예를 들어서 평카드가 조던이 5불이야 그러면은 앰퍼니 하드웨이랑 그랜트 힐이 2불 50, 딱 그 1티어 2티어가 그렇게였어요. 네. 그 시절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코비가 데뷔 997을 하면서 요 2티어로 들어가고. 카빈간에서는 어때요? 다나토 루키는 엄청 올랐어. 엄청 올랐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루키 카드들 중에 탑스 그 시절에 이제 파이니스트는 평카드도 굉장히 루키 카드는 그랬죠? 굉장히 높게 쳐줬어. 진짜.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일부 선수는 굉장히 잘 쳐줘. 여기까지만. 진지해. 아, 진지해. 지금 너무 진지하셨어.
지금 거의 부동산 들어온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미래의 투자 전략식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포켓몬 카드들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이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제일 재테크로 많이 한국권은 안 쳐준다면서요? 예, 한국권은 이제 이렇게 미국판이랑 일본판이라고. 일본볼도 여쭙대고 있어요. 저희 다다음 주에 입고 되는데. 아 진짜요? 그 사러 엄청... 와야겠다.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시네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셔가지고. 네? 아니 샤키로닐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 시절에 좋은 선수가 나오면 그냥 팬이로 다 트레이드 했었고. 했었고 트레이드하고 팬이. 네, 그때 그냥 그 당시 때는. 근데 이제 안 버리고 가지고 있던 게 이제 그 루키 카드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의 그 루키 카드들은 몇 개가 좀 있어요. 루키 카드는 그때도 베이징님 하는 말씀 들어볼까. 이게 페니 하드웨이는 반딧불 같은 선수야. 확 꺼졌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부상이 많았어. 가지고 요즘 미국의 애들이 티맥이랑 페니 하드웨이 약간 헷갈려 한다고. 네, 1번이어가지고. 아, 지, 그걸 헷갈려 한다고? 네. 그래서. 둘 다 매직에 1번을 달았어. 그러니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부정탁해, 지금. 팬이짱. 팬이짱. 팬이 정말 멋있었죠. 릴 팬이도 있었고, 펌포지트랑 팬이 막 신발로 보면은 1, 2, 3, 4 막 다 있었고. 사실 팬이가 제2의 조단이라고 진짜 사람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재미난 게 NBA 드래프트가 되기 전부터 샤키로닐이랑 둘이 같이 연습을 했던 거야. 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이 그 당시에 그 드래프트가 3번 픽인가 그랬는데 네. 올랜도에서 팬이를 안 뽑았어. 네. 근데 샤키로닐이 구단한테 야 너네 팬이 안 뽑으면 나 다른 데 간다 그래서 오. 트레이드가 됐어요. 아. 그래서 샤키로닐이 찍어서 팬이가 올랜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슈퍼스타가 됐구나. 그리고 둘이 콤보를 맞춰서 되게 잘했지. 짧게. 자 그러면은 카드 오픈식을 하시죠. 한번 꺼내보시고 저기 앉아서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또 이건 그냥 자랑인데 제가 또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큰 스포츠 매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 이제 이런 컬렉터블 아이템을 자물쇠 잠궈놓은 데서 팔거든요. 제 기억은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 네. 근데 완전 이제 아니, 쫄라가지고 실제 사인? 네네네 이렇게 컬렉터블 안에서 팔던 거예요. 뒷면 하나 볼까요? 사인한 거를 복사한 게 아니고? 검수하신 아 요게 인증서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인증서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 인증서 스포츠 어쏘리티 매장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 보면 코드예요 코드. 네. 이 코드에 맞는 이 정품 아, 인증서. 아 뭐 있었겠죠. 저는 뭐 너 초등학교 때라. 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 사인. 사인한 거로 복사 뜬 게 대박이다. 아니죠. 그냥, 드디어 베이싱님의 카드를 열어볼까요? 네네 따로 순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거의 다가 그냥 일반 평 카드. 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이제 좀 고가 브랜드. 오 플레어 쇼케이스. 플레어 쇼케이스. 대략 그럼 지금 이건 얼마 정도? 이거요? 이런 카드들은 제 기억에 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2불 50, 뭐 3불 이랬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 너무 무슨 말이죠? 비싸지 않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뽑기 힘들었던. 예전에 말고 지금 말씀을 좀.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요. 아. 좀 천천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요? 빨리 넘어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는 거지. 여기 색깔 맞아. 색깔. 난 이거 다 모았었는데 맞아. 이거 혹시 빨간색 없으세요? 아 이건 없어요. 혹시 녹색이라도? 아 아니요 없는 거 같아요. 네. 아 맞아. 메탈. 메탈 그 녹색. 이게 빨간색이에요. 네네 맞아. 지금 부르는 게 같습니다. 아 맞아. 페니도? 이 시리즈 자체가 엄청 귀여워. 이거는 스티브 내시라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또 그냥 버리면 돼요? 묻어놨어요 회사가. 그럼 오히려 더 약간 희소성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아 네네 잘 봤습니다.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 네. 특별한 게 없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네네네 네 그대로 네, 저게 중요하죠. 네. 어 좋은 카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보시죠 그거는. 제일 자신 없는 거요?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는. 이게 당시에 되게 레어했던 레이브. 요 글자가 이제 깜짝이죠.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한정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이 다른 게 더 슈퍼 레이브라는 게 또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덜 레어죠. 검색하신다. 오, 1번부터 검색하고 검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는 그래도 나의 데이터를 쓸 용의가 있다. 오, 그래도. 오.
Thank you.